예, 이거는 이제 왕대추나무, 사과대추나무인데요. 한 1개월 전쯤에 이제 이렇게 일단 가지치기를 일단 초벌로 해놨는데, 또좀 있으면 이제 싹이 날 봄이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손을 좀 봐주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게 사과대추나무 이게 한 5년생, 6년생 이제 돼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목대가 굵어지고 있어요. 그동안 저는 계속해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줘서 이 장가지들이 없게끔 계속 키웠는데, 이제 계속 이제 수세가 이제 커지니 좋아지니까 이 나무가 커가는 것만큼 이 가지도 괜히 왕성하게 이제 자라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조금 이제 전정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 이제 요 앞쪽이 저쪽이 이제 남향인데, 이 나무도 남향으로 자꾸 뻗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서 이 북향 뒤쪽에 있는 얘네는 자꾸 이 남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지가 휘어집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다 남쪽만 남겨놓고 자를 순 없어서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제 전정을 좀 해주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가지를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한 마디 얘만 남겨놓고 잘라줬던 건데, 이렇게 이제 새로 이제 자라난 겁니다. 근데 이제 얘네를 조금 더 이제 수세를 좀 키우기 위해서 좀 남겨놨었는데, 요거를 조금씩 더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예, 얘도 이제 요 밑에 이제 하나, 요게 남겨놓고 이제 이 새순이 나와서 이제 지금 큰 건데, 서로 조금 겹칠 것 같아요. 요 위에 있는 애하고 밑에 있는 애하고 또 이게 좀 겹치잖아요, 공간이. 그래서 얘는 좀 과감하게 좀 여기서 이제 잘라주려고 합니다. 이 대추나무가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걸 잘라주고, 그리고 얘가 이제 잘클수 있게끔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이제 가지를 쳐준 거죠. 얘가 이제 북쪽으로, 이쪽에는 서쪽으로. 근데 얘도 이제 새순을 받을 건데, 봄이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새순이 나와서 이제 지금 초순을 키운 거잖아요. 이 대추나무도 포도나무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한두 마디 남겨놓고 제일 세력이 왕성한 놈을 하나 이제 보통 이제 끝에 있는 애를 키워서 초순을 받아가지고 이제 초순에 새순에서 이제 과일이 열리는데, 옆에는 엿가지가 나면서 포도도 그렇죠. 새순에서 다 과일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끝머리에서 나오는 그 순을 받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도장지는 다 이렇게 잘라주는데, 예. 그래야 이제 새순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튼실하게 이제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요런 애는 이제 가지를 제가 조금 더 굵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더 마디를 좀더 남겨놨는데, 지금은 좀 너무 많이 길게 남겨놔서 다시 한번, 예, 한 두세 마디 남겨놓고, 예, 이렇게 좀 전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서. 그러면 내년에 아마 요 밑에서 요게 이제 싹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초순이 나올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이제 두 마디 남겨놓고 여기서 순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지금 한 30cm 남겨놓고 이제 초벌로 이제 잘라줬었는데, 하나, 예, 둘, 두개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러면은, 예, 아마 이제 여기서 다 도장 그 싹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끝에서, 보통 끝에 있는 애들이 세력이 좋은데, 얘를 남겨놓고 얘를 이제 옆으로 키워야겠죠. 여기로 쭉 키우고, 중간중간에서 나오는 이제 도장지들은 다 제거를 해줄 예정입니다. 여기서 남겨놔봐야 여기서 또 나중에 그 열매 맺히는 싹이 잎이 한 5가닥, 7가닥 나오거든요. 걔네 남겨놓고 이제 도장지는 잘라주는데, 여기에서는 거의 열매들이 안 열려요. 예, 세력들이 이제 끝으로 가려고 해서, 외향분들이 끝으로 가기 때문에, 그 새로 나온 조장지 쪽에서, 열매들이 열리고, 여기서는 이제 광합성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대추나무는 통풍이 잘 돼야 돼서, 이렇게 이제 공간을 많이 띄워준 거고요. 예, 이런 경우도, 얘는 여기서 이제 새로 또 받아야 되겠죠. 얘도 이제 이런 데서 다 싹이 나오긴 할 건데, 얘는 다 제거를 해줄 거고, 하나, 둘, 세개 정도 남겨놓고 여기서 잘라주겠습니다. 너무 또 바짝 잘라줘도 여기가 이제 말라가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좀 싹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남겨놓고 잘라준 거고.
포도나무도 보면 이렇게 한 하나 두개 정도 남겨놓고 가지치기를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중에 이제 튼실한 거 하나를 이제 예, 새 가지를 받는 건데 대추나무도 비슷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새로운 가지를 이렇게 받았으니까 얘를 이제 키우려고 하거든요. 너무 이제 이원 나무가 이제 굵어지는 거에 비해서 세력이 너무 이제 커지니까 얘는 여기서 받아야겠네요. 그러니까 한이 정도에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열릴 거예요. 보통 이 과수원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 가지를 한 대여섯 개 남겨놓고 이렇게 키우시거든요. 왜냐면 보통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무를 한없이 우위로 키울 수 없잖아요. 예. 보통 또 이제 손이 닿는 정도로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위로 올라가도 제처럼 너무 위로 올라가도 나중에 위에 작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한 2m 내에서 잘라주는데 예, 저는 뭐 여기서 정원 옆에 심은 거고 뭐 따먹을 때 사다리 놓고 따먹을 수 있으니까 위에 저거는 좀 잘라주긴 해야 됩니다. 요거는 너무 커서 좀 이따가 제가 사다리 놓고 잘라줄 건데 요런 애들은 요거 남겨놓은 건데 여기서 이제 자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차순 정도 남겨놓고 위에서 잘라줄 예정입니다. 요 나무도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잘못하면 쟤하고 겹칠 수 있어서 얘는 한이 정도에서 잘라주고 세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대추나무, 사과대추나무도 얘는 옆으로 이제 얘가 좀 남향이라서 세력이 굉장히 좋아요. 옆으로 이제 막 가는데 얘도 그냥 놔두면 안될것 같고 이 정도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서 으차 예, 여기서 밑에서 요쯤에서 이제 새순을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요한 가지에서 나온 거예요. 예, 저 위에 거는 이따 제가 사다리 놓고 잘라야 될것 같고요. 요 정도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가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 남겨놓는 거네. 얘는 가지를 받을 때안할 거예요. 이렇게 주짓대하고 이렇게 맞다 있으라고 해놓은 거고. 이 정도 해놓으면, 예, 초선이 이제 나오면 굉장히 많이 뻗어나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나온 초선이 이제 나오면 한 60cm 정도만 키우고 끝에서, 예, 순을 이제 집어줄 겁니다. 그 가위로 잘라주던지. 그렇게 하면은 새로운 도장지에서 이제 주렁주렁 열리게 돼요. 뭐, 요 정도 남겨놓고 나서, 뭐, 여기서 대추가 몇개 열릴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예, 가지가지 새로운 순에서 이게 이제 올해 올라온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곁가지가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순에서 이제 그 대추가 열리는 건데, 나중에 이제 새로운 순이 나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그런 형식으로 크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가지를 몇개안 남은 안 남겨놓은 이유는 햇빛도 잘 받고 통풍 잘 되라고. 이 꽃이 펴도 통풍이 잘안 되고 햇빛이 잘안 들면 예 나중에 결실이 잘안 돼요. 예다 떨어지고. 그래서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보는 거가 꽃이 이제 펴도 결실이 잘 되고 예 끝까지 잘 붙을 수 있습니다. 대추꽃은 굉장히 순차적으로 한 3차에 걸쳐서 펴요. 예. 장마 끝날 때까지도 이제 거의 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제일 먼저 꽃 피는 것들이 제일 먼저 결실이 되긴 하는데, 걔네는 갈수록 떨어질 확률이 많고요. 나중에. 맨 중간 2차, 3차에 꽃이 피는 애들이 이제 오래 가는데, 예. 꽃이 이제 필 때마다 계속해서 소독을 해줘서, 예. 대추가 낙과되지 않도록 이제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봄이 되면 이렇게 이제 순이 나올 때 예, 초순치기 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매년 이렇게 해오는데 뭐 매년 이렇게 먹을 만큼은 잘 따는 것 같아요.